죄송합니다. 아, 이런. 이 지하 씨 무려 14분이나 늦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기야, 아니, 김 비서님 안 계시다고 벌써 농땡이 부리는 기가?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저희 집 양평으로 이사를 해서 회사랑 많이 멀어졌거든요. 저기, 안 궁금한 지하 씨 집 얘기는 그만하시고 업무 준비하시죠. 네. 저 이따 부동산 가서 집 알아보려고요. 회사 근처로 독립할 생각이거든요. 아, 그럼 다시는 지각 안 할 거예요. 역시나 안 궁금한 지하 씨 주거 형태 얘기 그만하시고 업무 준비하시죠. 네. 아, 근데 김 비서님은 왜 월차 쓴 거래요? 글쎄. 아, 무슨 일 있는 긴가? 아무 일 없습니다. 오셨습니까? 자리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공백 느껴지지 않게 다들 잘들 해주시죠.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녀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비켜요, 어버. 안녕하십니까? 심심하다. 지나 뭐해? 오늘 시간 되면 얼굴이나 볼까? 아,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 은민아, 뭐해? 시간 되면 우리 아, 얼굴에 필러 맞으러 갔다고? 그래, 예쁘게 맞아라. 나 이제 회사 그만두면 뭐 하고 사냐? 안녕하세요. 일전에 소개팅했던 김미소예요. 죄송하지만 그때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린 94년도 어린이 유괴 사건 어떻게 됐는지 여쭤도 될까요? 그래, 그 오빠부터 찾자, 꼭.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번에 그 부회장님 만나러 오신 그분이시죠? 네. 북콘서트 작가님이세요? 아, 예. 모르페우스님. 네, 뭐. 안녕하세요. 저 모페님 팬이에요. 이렇게 모페님 실물 뵙는 거 너무 영광입니다. 무슨 일이지? 그럼. 어머나 세상에. 모페님, 왜 그동안 얼굴을 감췄는지 이제 알겠네. 외모가 그래 묻힐까 봐 그랬나 봐. 신비주의 벗어나는 순간. 아, 심쿵주의네. 완전 멋져요. 베스트셀러 작가 포즈가 팍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난 저 사람 소설 별로던데. 여자들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뭔 소리예요. 다들 좋아하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죠. 맞아요. 첫 페이지 펼치고 휘리릭 하면 끝페이지. 시간 순삭이거든요. 근데 모페님 지난번에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부회장님이랑 친한 사이인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 좀 싸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체 무슨 사이지? 내는 안다. 저 둘의 엄청난 비밀을 이제 저 두 사람 형제다. 에? 모르페우스 작가님이 유명 그룹 장남이라고. 기획팀 회의하다 들렀어. 기획안 보니까 컨셉이 나쁘지 않더라고. 나한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돼. 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일 뿐이거든.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사실이니까. 그래, 뭐 대단하신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아닌 것 같던데. 두 분 다 엄청 좋아하셔, 우리가 같이 일하게 된 거. 그래서 왔어. 우리가 화해한 줄 알고 좋아하시던데 앞으로는 괜한 분란 만들지 말자는 얘기하려고. 그건 스스로한테 해야 되는 얘기 아닌가? 뭐? 분란을 만드는 건 내가 아니니까.